지혜로운 전투 명령을 받아 아는 이 일부 평양 축제를 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조각 발사였습니다. 미사일은 68.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585km 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한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반도 지역에 소속된 군수부정의 대표를 철저히 유지할 때 대한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고리적으로 진행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은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불가항력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 전략 핵무력의 끊임없는 노력의 실증인 동시에 우리의 강력한 물리적 회복 저력에 대한 철저한 신뢰성의 담보로 의심할 바 없는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이 나라가 오늘의 높은 반성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혹적을 굳지 1100마디의 말을 한들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아르시면서도 자신이 꿋꿋...